저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낮은 겁니다. 보통 사람이 젊고 건강한데 혈압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게, 뭐, 90, 80대, 70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 증세가 없고 건강하시면 그게 본인의 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좀 마른 분이 팔이 굉장히 가늘어서 혈압계가 너무 크니까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상입니다. 본인은 뭐 건강하게 뛰고 놀고 등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혈압이 보통 뭐 130이었다가 갑자기 100으로 내려간다든지 110으로 입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건 병일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너무 많이 봤다든지 물을 못 먹는다든지 설사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너무 날씨가 덥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탈수증입니다. 피에 물이 너무 없어서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의사한테 가셔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피를 많이 흘리신 분, 대변이 검게 나온다든지, 피를 토하신다든지, 또뭐 빨간 피가 막 나온다든지, 피를 많이 흘리신 분들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빨리 의사한테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심장병이 있으신 분, 갑자기 뭐 심장이 막 이상하게 뛰든지, 가슴이 막 아파오든지, 어지럽든지, 식은땀 나든지, 이러한 분들은 빨리 또 의사한테 가셔야 합니다. 또 혈압약을 먹거나 또 많이 먹거나, 심장약을 먹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저혈압이 생깁니다. 혈압이 갑자기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의사한테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